안녕하세요. 오늘은 야식으로 김치찌개,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먹을 건데요. 밥이 한 공기밖에 없어서 그지 같네요. 원래 두 공기는 먹어줘야 되는데, 김치찌개랑은. 아, 이런 그지 같은 세상. 그래도 뭐, 맛있게 먹을게요. 김치찌개 먹겠습니다. 어? 아, 맞다. 여러분, 저 파마한 건 비밀이에요. 파마한 건 비밀입니다. 와우, 뭐야. 국물밖에 없냐, 왜? 강민아 사랑해님 감사하고요. 뭐냐 이거? 김이 국이에요, 찌개예요? 여기 김치 국이에요, 찌개예요 이거? 김치 국인가? 아, 강민아 사랑해님 1 더하기 1은 기염이게 선물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여기서 부침개 챙겨줬어요. 김치찌개 시켰다고 김치 부침개를 챙겨주셨네요. 왜 그러지? 천라환님 감사합니다. 천리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님도 감사합니다. 김치부침개를 챙겨주셨네. 크리퍼소드님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내 숟가락. 얍! 아니, 부침개부터 먹을 거야. 13,000원입니다, 여러분. 정원님 감사합니다. 13,000원입니다. 마태님 감사합니다. 이거 찌개라는데요, 여러분들. 예. 찌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김치국에다가 좀 넣으신 것 같네요. 자, 일단 저는 부침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부침개를 먼저 먹을게요. 부침개. 와우. 나이스 작죠? 나이스가 좀 작을 거예요. 저 여러분, 저 근데 오늘 느낀 거 있어요. 내가 오늘 머리를 이렇게 하고 나서 느꼈어. 와, 나 진짜 개못생겼구나. 이제 오늘 안 할까요? 오늘 알았어. 오늘 알았잖아, 진짜.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꿈속에서 갑자기 꿈을 꿨는데, 나 진짜 이상한 꿈 꿨잖아. 나 스트레스 받았나봐, 머리 때문에. 머리 때문에 개 스트레스 받았나봐. 꿈속에서 어떤 꼬맹이가 나보고 돼지라고 하고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꿈 깼어. 빡쳐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아 걔네가 나이가 딱 중학교 1학년이었어. 중학교 1학년이었어. 내가 나이를 알았거든. 중학교 1학년이 나 중학교 1학년인데 괴롭힘 당했어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 갑자기 꿈속에서 라이터를 막내 몸에 쥐죠. 갑자기 라이터를 쥐들이 주웠대. 갑자기 내 몸에 대. 그래서 졸라 도망가. 갑자기 도망가면 돼지라고 놀려. 좀 이상한 꿈이었어. 내가 걔네 좀 때리려고 하는 순간에 경찰이 날 잡아서 날 때렸어, 경찰도. 참 그지 같은 꿈이죠. 기다리지 마, 진짜거든? 이 자식아. 부친 게 맛있어요. 돼지고기는 웬 떡이 들어있니, 김치찌개에? 뭔가 그냥 김치찌개 내가 끓여 먹을 걸. 저도 그냥 분위기 아까부터 억울해 끓여 계속. 나이도 딱 봐도 어려 보이는데 나보고 막술 한잔하지. 뭔 또라이야, 저거는. 니가 성인 되면 난 30대 되겠어요, 이 자식아. 그래서 어떤 꼬마애가 계속 나보고 술 먹지. 또라이 아니야, 채팅으로. 예, 걱정, 살찌는 걱정 없습니다.
근데 너무 초라하다. 배트블럭하고 파마했어요.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김치찌개랑 밥 하나랑? 우리 집에 반찬이 없는데 고기 구워야 되는데 그럼 고기밖에 없거든요 저희 집. LA갈비 있고 삼겹살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반찬이 고기입니다. 아 요즘에 이렇게 먹는 게 대세예요? 그리고 된장찌개도 있다. 된장찌개 아니요 가족끼리 살아요. 지금 엄마 아빠 자고 있어요. 밥 천천히 먹어야 돼요. 밥 천천히 먹어야 돼. 밥이 이거밖에 없거든. 천천히 먹을게요. 진짜 아껴 먹어야 되겠어. 진짜 밥의 소중함이야. 꼭 씹어 먹어야겠어. 이게 많다고요? 나한텐 이걸 두 그릇을 먹어야지 배부르는 밥인데. 또 없어요 밥이. 햇반을 사야 돼요. 근데 편의점이 우리 집에서 한 20분은 걸어야 돼요. 우리 집에 편의점이 없어. 우리 집 근처에. 그냥 10분은 걸어야겠다. 10분. 아껴 먹어야 돼요. 좋은 걸 먹으면 41개 선물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는 난 분명히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왜 돼지고기가 없지? 우리 집에서 김치찌개 이만큼 했지? 돼지고기가 이만큼일 거야. 진짜 돼지고기 이만큼일걸? 돼지고기 여러분들 먹어보세요. 돼지고기가 별로 없다. 자, 우리 집 돼지고기 진짜 많이 넣거든요. 김치찌개 끓일 때 저 때문에요. 나는 부대찌개보다 김치찌개를 좋아해. 시원해. 나 이런 시원한 국물이 정말 좋아. 좀 늙었나요? 저 시원한 국물 진짜 좋아해요. 어렸을 때는 시원한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시원한 게 뭔지 맛을 몰랐는데 이제 시원한 맛이 뭔지 알아. 그래서 엄마한테 시원하게 국물 맨날 끓여달라고 하는데 딱 목으로 넘겨갈 때 시원한 맛이 있어요. 아니야, 더 어렸을 때보다. 저 19살이요. 어리죠? 고기가 밑에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있는데요? 예, 두 개 방금 건졌고요. 시켰어요. 아니야, 올해 19살이야. 빠른 일이란 말이야. 아직 클럽 술집 다 못 가요.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동창회 할 때도 못 가. 아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완전 아껴 먹고 있잖아. 저 원래 지금 이 밥이면 한 지금쯤 다 먹었을걸요? 아 더워. 빠르면 좋은데 군대에서 좀 좋다는데 군대. 아 시원해. 아 와우.
다 완전 시원해. 김치찌개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맛있는 거보다. 아 맛있어요. 아 완전 맛있어. 어떡해. 나 진짜 이거 너무 맛있어. 김치찌개다 이거. 아 여러분들 저 근데 그거 알아요? 저는 밥을 다 먹잖아요. 그럼 국물만 계속 먹어요 진짜. 내가 맨날 집에서 된장찌개 끓이잖아. 밥은 다 먹었는데 된장찌개를 다 먹고 있어. 국물만 쪽쪽 빨아먹어. 이 맛에 중독돼. 뭔가 이제 그만 먹어야지 하는데 계속 먹는다. 일부러 국물 많이 만들어요. 우리는 국물을 다 먹으면 또 끓여요. 걷다가 한 번 더. 더 먹고 싶으면. 김치보다는 국물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김치는 예, 요즘에 별로 안 먹고 있어요. 왜냐면요. 그냥 우리 집 김치가 맛없으니까 다른 김치도 별로 먹기 싫더라고요. 꾸르르 짱님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서 좀 저는 그 중국산 김치 좀 맛있어요. 막 김밥 천국에서 주는 김치 막 이런 거 있죠. 음식점에서 나오는 김치 막 그런 맛 되게 좋아해요. 김밥 천국 김치 맛있더라고요. 미연 몸에 안 나쁘대요. 그냥 중국산 김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원래 우리 집 김치가 제일 맛있었는데, 예. 우리 집 김치는 망했습니다. 사먹고 싶어요, 김치. 그래서 내년부터 엄마한테 사먹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엄마가 안 된대요. 따구는 5개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왜 망했어요? 그냥 막 인터넷 찾아봐서 막 맛있다는 거 다 넣고 했더니 망했어요. 원래 하던 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밥은, 아 김치는 그냥 막 새로운 걸 막 넣으니까 안 돼요.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아 근데 고기 좀 건져 먹고 싶은데. 엄마가 요즘에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음식 만드는 거에 빠졌거든요. 뭐 말하면은 맨날 인터넷에서 이거 맛있다고 이거 넣으라고 하면은 맛이 없어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며칠 전에도 엄마가 장조림을 했는데 인터넷에서 장조림에다가 고추를 넣으면은 맛있다고 해서 넣었대요. 아우 맛없어. 아. 띄어쩌거는 4개 5개 감사합니다. 장조림은 맵게 먹는 것보다 그냥 먹는 게 더 맛있는데 엄마가 인터넷에 낚였죠. 낚였어요. 김지한 일배충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길들여진 입맛에 변화를 줄 수 없어요. 근데 저 입맛 되게 싸구려요. 저 비싼 거 못 먹어요. 저 진짜 비싼 거 못 먹어요. 저 막 까르보나라 그런 거 못 먹고요. 느끼해서. 저는 막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지찌개, 콩나물국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마력이다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음식이 제일 좋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좀 느끼한 걸 못 먹어요. 미국식이랑 입맛이 안 맞아. 느끼한 거 별로. 그래서 전형적인 한국인. 근데 비싼 것도 잘 안 먹어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 찌개가 싸구려라 소린가? 저는 비싼 걸 안 먹어요. 좀 싼 거 많이 먹는다니까 나는. 나 친구들은 막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 있거든요. 막 파리바게트 막 이런 빵만 먹는 애들도 있는데 아, 나는 입이 싸구려라서 그런 것도 그냥 모든 게 맛이 똑같은 것 같아. 비싸든 싸든 맛이 다 똑같아. 그냥 음식 맛이야. 근데 왜 따지는지 모르겠어 친구들은. 이거 아니면 안 먹는데. 회는 모르겠네. 회는 근데 회는 어차피 음식이 하나가 막 가격대가 이렇게. 저는 우럭 같은 좀 싼 회 좋아해요. 막 2만원짜리 만원짜리 회. 비싼 건 안 먹어봤어요 사실. 먹어보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버거 먹어보고 싶어. 버거. 버거가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피자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저 피자 두세 조각밖에 못 먹어요. 버거 먹어보고 싶어. 나 전복은 좋아한다. 전복죽. 아 시원해 진짜. 여러분 이제 밥 다 먹었으니까 국물 먹고 공 좀 할게요. 나 느끼한 거 잘 먹고 싶어. 느끼한 거 잘 먹으면은 방송에서 보여줄 음식이 많잖아. 근데 난 느끼한 걸 잘 못 먹어서 방송에서 보여줄 음식이 좀 없어. 좀 정해져 있어. 맨날 좀 비슷한 거밖에 먹지 않아요? 느끼한 걸 못 먹어서 느끼한 걸 못 시키겠어요. 참치도 별로 내 입맛에 안 맞더라. 그거 살 독 다 빼죠. 전문적인 사람이 하지 않나? 버터비빔밥도 못 먹겠어. 아빠는 버터랑 밥을 비벼 먹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 아빠가 나보고 먹어보래 맛있다고. 싫어. 저는 여러분 어린이 입맛인가 봐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막 라면에다가 물 헹궈 먹지 않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빠가 매운 거라고 맨날 물에 헹궈서 나한테 라면을 줬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들. 라면 물에 헹궈 먹는 거 진짜 개맛있어 여러분. 저 그래서 막 심심할 먹고 싶을 때마다 맨날 라면 물에 헹궈서 라면 따로 라면 면 따로 국물 따로 넣고 면만 이렇게 먹다가 국물 이렇게 마시고 아니면 면을 이렇게 해서 국물에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먹고 막 라면에다가 막 얼음 띄워서 넣고 얼음 넣어서 막 이렇게 라면 시원하게 먹고 막 그래요. 국물을 한 번도 안 먹어서 눈물 왠지 맛 없을 것 같아. 면 그 자체가 별로예요. 왜요? 나 근데 여러분 진짜 한번 먹어봐요. 면이랑 국물이랑 따로 넣고 한번 그렇게 먹어봐요. 김치 씻어 먹으면 맛있지 않아요? 우리 집도 김치 씻어 먹을 때 있거든요? 김치 질릴 때? 국물 씻으면 똑같은데 그래도 그게 다르다니까? 면이 안 뜨겁고 차갑게 입에 들어가면서 그 국물 딱 짜는 뜨거운 맛. 크으. 라면 국물이랑 진짜 면이랑 따로 먹으면 맛있어요. 다음에 한번. 예. 이거 옷 나이키? 아빠가 나이키 옷을 3개 사왔더라고요. 아빠가 3개 사줬어요. 근데 입으라고. 된장라면 안 먹어. 저는 일본라면도 느끼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 제가 말했죠 옛날에 우리 아빠는 치킨 알레르기 있다고. 닭 알레르기 있어요. 그래서 닭 못 먹어요. 치킨 못 먹어요. 닭 종류 아예. 못 먹어. 그래서 엄마가 옛날에 아빠 몰래 치킨 닭 아닌 척하고 만들었는데 아빠 몸에 두드러기 났대요. 한번 치킨의 맛을 느껴보라고 엄마가 했는데 아빠 몸에 두드러기 나서 이제 그 이후로 안 먹어요. 맨날 내가 치킨 시켜 먹으면 아빠만 안 먹어. 아빠가 못 먹지. 그래서 아빠는 피자를 먹어요. 아 이거 그만 먹어야 되는데 맛있다. 나 국물이 중독이 된다니까? 난 너에게 중독이 돼버렸어. 하지만 고기는 어디 갔니? 여기 있네. 저 살찐 윤종신이라고요? 아까는 박성광이라 하던데 사람들이.
박성광이래요, 여러분 저보고. 박성광. 박성광이 좀 닮았나요? 국물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요, 몸에? 근데 맛있어가지고. 예! 윤정신 목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TV를 잘 안 봐서 제가. 콜라 좀 먹어야겠다. 맥도날드. 어, 이제 M자 보이지 않나? 여러분, 요즘에 그거 봐요, 드라마? 저 요즘에 드라마 그거 보거든요? 마녀의 연애. 마녀의 연애 진짜 개재밌어요. 마녀의 연애. 마녀의 연애가, 와, 개재밌잖아. 신의 선물은, 예, 엄정화 나오는 거요. 엄정화 나오는 드라마인데, 재밌어요. 그리고 신의 선물 제가 보다가 재미없어서 이제 안 봐요. 하루 만에 십몇 판까지 다 봤거든요? 아우, 근데 재미없더라. 가면 갈수록 재미가 없어. 아니, 드라마예요, 드라마. 15세 드라마고요. 근데 야한 장면이 많이 나와요. 막, 뽀뽀하고 막. 그러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15세인데, 15세 드라마인데, 예,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드라마 잘 안 봐요. 그냥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막 채팅창에 드라마 이야기 많이 나오면 한번 보거든요? 1화를 보고 판단하죠, 1화를 보고. 키스신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벗어요. 어머네? 15살 드라마인데 걷는다니까? 어. 뽀뽀랑 키스랑 뭐가 다른? 뽀뽀는 뽀뽀고 키스는 혀가 이제 그런 거죠. 맞겠죠? 여튼 그렇다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먹을게요. 안녕. 바이바이.